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영상은 사더님, 러브제이님, 진주담치님, 현태식님, 빛고울지키미님, 홍프리덤님, 9102님, 흰머리소녀님, JSH님, 김기민, 석사님, 원양님, 현성키민, 전 SBC님, 호원정님의 성원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열받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떠나면서 여기저기 알바끼 하죠. 정치인들이 하는 양아치짓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리한 알바끼 인사입니다. 대통령부터 도지사, 시장, 구청장까지 그 짓거리를 해요. 대통령 정도가 하는 짓만 그 정도 이슈가 되는 거지 사실상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요 자기 사람들 데리고 임기 중에 은근슬쩍 사전선거운동 하다가 선거 떨어지면 무리하게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자기 사람 승진시켜놓고 다음 정치 준비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알바끼 인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바끼 인사는 탄압 코스프레랑 세트입니다. 냅둬도 잘릴 사람,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꽂아놓고 그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블랙리스트다, 탄압이다, 들어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버티잖아? 영웅 만들기 들어갑니다. 정치권은 사실 유명한 사람이 자산이거든요. 네임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면서 인지도 쌓아요. 국가 기능을 담보로 잡아서 국민들에게 피해주면서 전략적으로 정치질하는 동안에 그들만의 셀럽이 탄생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 저항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전현희처럼.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인지도 없고 기본도 안 된 잡범이죠. 애초에 출근도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부터 시작해서 김영란법 주무기관인데 그 기관 기관장이 인당 3만원 넘는 식사 대접하다가 걸려요. 자기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뭐 그냥 그 위치에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추미애 이해충돌에는 눈 감아주고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는 회피해주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6건에서 거부해주고 공정도 없는데 청렴도 없어요. 전현희 보좌 직원이 출장비를 수백 번 횡령했다는데 병관하고 입원해서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수준의 사람들이 정리하려고 그러면 저항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이러면서 독립운동가 모드로 버티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는 더 심각합니다. 나이승 사장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방송하는 겁니다. 우리 관심 가져야 돼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듣보 잡힌 게 벼슬이야. 나이승이 누구냐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지런히 방송 출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대륙 연결 프로젝트 이런 거 강연하던 사람이에요. 손석희랑 마주 앉아가지고 북한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분. 직함도 있어요. 남북철도 사업단장, 대륙철도 연구실장. 거창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을 못해요. 더럽게 못해요. 2021년 11월 취임하자마자 조직이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주요 철도 사고가 18건이나 터집니다. 프레일 작업자 4명이 연이어 사망합니다. 툭하면 사망자 붙잡고 나라 뒤집던 사람들이 철도공사를 또 쉬쉬하고 넘어가요. 심지어 관련자 문책도 안 합니다. 계속 사고 터지는 조직을 국토부 장관이 멱살 잡고 끌고 가려고 해도 국토부가 철도 안전지시 내리면 대체 무슨 일인지 현장에 2주 있다 전달됩니다. 그냥 태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 사장은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찔러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대전 김천구미역 KTX 궤도 이탈사고, 경부선 SRT 궤도 이탈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국토부가 코레일에게 18억 과징금 물린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예요. 이 정도면 사장이 물러나도 수십 번 물러나야 정상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컵라면 먹었다고 장관이 경질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반성은커녕 징계 재심의 신청 넣으면서 계속 개겨요. 우리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공공의 영역에서 자기 사람 무리하게 챙기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는 그 짓거리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닌데요.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요. 우리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져서요. 이제 우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유심히 지켜봅시다. 안전은 국가 경영의 기본이니까. 뭐든지 기본이 중요하니까. 일본어 기본이 필요할 땐 일본어 기절초품 구매하시고 이장우닷컴에서 김영민 강사의 기초 강의를 신청해주세요.